베트남 하노이에서 레밍카이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만나 공급망 원자재 협력을 비롯한 양국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한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에서 베트남 기업과의 협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 등에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레밍카이 부총리는 양국 교역액 달성 목표를 2023년 1000억 달러, 2030년 1500억 달러로 잡고 협력해 나가자면서 무역수지 불균형 완화와 첨단 분야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끼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충청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령돼 있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KBS 1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각경이었습니다. KBS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낮에는 이 겉옷을 벗어도 될 만큼 포근한 날씨죠. 주변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봐도 이 나무에 맺힌 꽃망울을 만날 수 있어서 봄이 왔다, 이걸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날이 갈수록 얼어붙고 있네요. 이 경상수지가 올해 첫달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국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 교육조건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봄이 오기 전에 잠깐 찾아오는 꽃샘추위처럼 우리 경제의 이 위기 신호도 잠깐의 계절이길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하죠.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지혜 캐스터. 네, 3월 들어 맞이하는 두 번째 주말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오늘 고속도로 이용하는 분들 많진 않은데요. 그래도 경기권이나 충청권에 부분적인 정체가 계속됩니다. 경부선 부산 쪽은 오산과 남사 사이로 쭉 막혔다가 목천과 천안 휴게소, 그리고 남청주와 주감 휴게소 사이로도 밀립니다. 중부선 남이 쪽으로는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정체인데요. 하남과 삼곡분기점 사이로 서행했다가 충북권에선 진천과 진천터널 사이 혼잡하겠습니다. 서해안선 목포 쪽으로는 충청권색은 괜찮고 경기권에서만 막힙니다. 팔탄분기점 혹은 서평택과 서해대교 사이로 가다하서다 반복하는 가운데 강원 지역 가는 길 영동선 이용하신다면 강릉 쪽으로 둔대분기점과 부곡, 그리고 용인과 양지터널 사이 정체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교로의 이동량도 꽤 되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은 계양부터 송내까지, 반대 일산 쪽은 김포 부근 서행했다가 소래터널부터 송내까지 더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부터는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에 김기현 의원이 당선됐죠. 구체적인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난 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대표가 과반이 넘는 52.93%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함께 경쟁한 안철수 의원이 23.37%, 천하람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이 14.98%, 황교안 전 대표가 8.7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당대표 경선 레이스 초반에는 안 의원이 돌풍을 일으키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김 대표를 지지하는 친윤계 의원들과 대통령실의 집중 견제로 추춤하는 사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김 대표에게 결집하며 결선 투표 없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김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한나라당 소속으로 울산 나물에서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습니다.
2014년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4년 뒤 2018년 재선 도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직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패했습니다. 네. 김 대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시 울산 나물에서 당선돼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대선에서는 원내대표를 맡아 이준석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갈등 국면에서 울산 해동을 주재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으흠.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동문인데요. 79학번인 윤 대통령이 78학번인 김 대표를 사석에서 선배라고 부를 정도로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전당대회에 참석해 축사에서 반윤과 친윤으로 나눠진 경선 구도를 의식한 듯 나라의 위기와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라며 당정일치를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김 대표 당선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김 대표의 개인기라기보다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원들의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김 대표가 선거 내내 대통령 시가의 원팀을 강조했던 만큼 김 대표가 주도할 내년 공천에도 윤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대표는 그 사무총장의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을 내정하고 1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의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경선 중 강조해온 대통령실과의 원팀 행보에 나섰습니다. 함께 당선된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친윤계 일색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네. 8명의 후보 중 4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김재원, 조수진, 김병민, 태영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장해찬 후보가 당선되면서 총 5명의 최고위원이 친윤계 일색으로 채워졌습니다. 예. 반면 이준석 사단으로 불리던 천하용인 중 허은하 김용태 후보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이기인 후보도 장해찬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습니다. 친윤계 당대표와 최고위원 구성으로 당정이 한몸이 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자칫 대통령실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으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최고위원 당선자 가운데는 태영호 의원이 눈에 띄죠? 예, 그 태영호 의원은 2016년 주연 북한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가 망명했는데 이런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중 최고위원 당선은 최초 사례입니다. 그렇죠. 태 의원은 친윤계의 조직적인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선거 기간 중에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해 야당과 유가족 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으로 보수 지지층에서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태 의원은 당선 직후 소감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쳐 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쪽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가 또 숨진 채 발견됐고 유서도 남겼다고 그러죠? 예, 지난 9일 저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 씨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씨는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는데 대표님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 한다라며 이 대표를 향해 섭섭함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대표 주변인 중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전 씨가 어떤 분이죠? 이 대표와는 또 어떤 사이였고요? 예, 직업 공무원인 전 씨는 그 이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두 차례 비서실장을 맡으며 이 대표의 측근으로 일해왔습니다. 으흠. 전 씨는 2013년 성남시 시장으로 발탁됐으며 비서실장, 비서실장으로. 네. 이후 수정구청장, 행정기획국장 등을 거쳤으며 2018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당선되자 초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경기주택공사 경영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지난해 12월 공직에서 퇴임했습니다. 전 씨는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해서 지난해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전 씨는 2014년에서 15년 당시 네이버에 성남FC 후원금을 요구하며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한 실무자로도 거론됐습니다. 또 전 씨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던 2019년
대북 불법 송금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던 사실도 최근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도 대북 불법 송금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왔고요. 또 유서에서 전 씨는 열심히 일만 했는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성남FC 사건 관련해서는 당시 행정기획국장이라 권한도 없었는데 피의자로 입건됐다.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취지의 내용도 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예, 이 대표는 전날 저녁 경기 성남의료원에 차려진 전 씨의 빈소를 찾아 20분가량 유족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예정된 현장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빈소로 향했고 부검을 두고 경찰과 유족의 뜻이 엇갈리면서 장례식장 인근에서 6시간가량 대기한 끝에 유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배석했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너무 안타깝다라며 이 대표가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장례식장 참석에 앞서 이제 이 대표는 그 오전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 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게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 검찰의 이 미친 칼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의 전 씨의 사망 책임을 돌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고 그 이후에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압박 수사는 없었다는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사건도 또 터지고 잇따라 뭐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커져가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두고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죠? 예,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 정리가 안 되면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정당, 이재명 사당이라는 인식이 심어진다. 총선까지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일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예. 반면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은 당내 개파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똘똘 뭉쳐서 검찰 정권과 맞서야 한다라며 이 대표 옹호로 맞섰습니다. 또 이 대표 지지자들은 민주당 의원실에 단일 대오 떡을 돌리고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로 추정되는 의원실에 전화와 문자 폭탄을 돌리며 실력 행사에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하며 대여 공세에 더욱 고삐를 지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한 후에 이 4년 만에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죠. 어떻게 하자는 거죠? 네. 외교부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우선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하고 대신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경제발전기금으로 설립된 포스코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재원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확정 판결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의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게 약 40억 원을 배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본 전범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대신 내준다. 이런 비판도 크죠? 예. 강제징용 피해자 생존자 중에서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그런 돈은 죽어도 받을 수 없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민주당은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는 제3자 변제는 굴욕 외교라며 정부안 철회와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대일 굴욕 외교 대책위도 꾸렸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일본 피고 기업들의 직접 배상 참여는 빠졌지만 전국 경제인 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이 논의 중인 미래 기금에는 일본 피고 기업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정부안 발표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뭐 국내에서는 이렇게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만 일본과 미국 측은 환영하는 반응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발표 이후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순차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적인 사과의 말을 하진 않았지만 당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쓰며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 후 보복 조치로 실시한 수출 교제 조치 해제를 위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며 화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초청으로 오는 16일에서 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외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수출 규제 완화 등 안보 경제 현안이 주요 회담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반색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획기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며 미국, 한국, 일본의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또 다음 달 26일, 27일 미국 국빈 방문 일정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행동하는 안보경제 동맹으로의 격상, 한일관계 개선의 바탕을 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북핵 위협 대응 등 안보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과 반도체법 등 양국 간 경제 현안에서도 해결책을 찾을지도 관심입니다. 예, 이제 국내 여론의 향방이 문제네요. 자, 중앙일보 이창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6분이고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주말 날씨와 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20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겠고요. 오늘 이렇게 따뜻하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급변합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아침 기온은 내일보다도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대기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기온이 높다고 해서 외출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는데요. 국내 미세먼지에다가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지는 대기의 질이 좋지 않겠고요. 그제와 어제 내몽골 고원과 또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화창하겠습니다. 가끔 구름만 많이 끼는 정도가 되겠고요. 내일 전국의 하늘이 흐려지면서 오전에 대부분 지역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는 강원 내륙과 산지, 밤부터는 경기 동부와 강원 동해안까지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는 곳이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남부 지방의 경우는 우박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일부 내륙과 산지 곳곳으로 1cm 미만의 눈이 쌓일 걸로 예상됩니다. 비로 환산하면 5에서 20mm 정도의 강우량을 곳곳에서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전주 25도 등 전국적으로 16에서 27도의 분포고요. 대기 건조한 상태 당분간 지속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사고가 난 곳도 있는데요. 남해 일지선 함안 쪽입니다. 창원 졸음쉼터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2km가량 여파 받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마도 분기점 부근의 정체도 바로 이 사고 때문입니다. 서울은 월드컵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사고가 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일라디오의 시계는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주말 정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정부의 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해법이 발표되었지만 이 피해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가는 등 논란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죠. 자, 두 분의 전문가 차례로 연결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피해자분들의 이 소송 변호를 맡아오신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임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게 2018년이었죠. 예. 확정 판결의 내용이 간단히 뭐였죠? 1940년대 그 조선에 있었던 청년들을 일본 군수기업으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또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고 또
처음에 조건과는 다르게 그 어떠한 뭐 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도 아닌 가혹한 일을 시킨 것은 불법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였습니다. 뭐 보상이 아니라 불법에 따른 배상인 거죠? 예,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배상입니다. 그 배상금을 내야 할 주체는 일본 기업들인 거죠? 아, 그 판결에 따르면 뭐 당연히 그 10여 년이 넘는 소송에서 다 진 것이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판결에 따른 이행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본 기업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일본 정부도 일본 기업이 돈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었었죠. 예, 일본 기업이 일본 정부 뒤로 숨었고요. 갑자기 이 민사소송,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가 있었던 민사소송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가 기업을 대신해서 한국을 압박하고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라라는 주장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뭐 이렇게 일본 기업 측에서 돈을 내야 하는데도 안 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그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 갖고 있는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현금화 해가지고 돈을 뭐 대신 그 저 받는 방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신 받는 건 아니고요. 통상의 민사소송 죄송합니다. 통상의 민사소송에서도 판결에서 진 피고가 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그 피고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이든 자산이든 압류하고 매각하는 건 일반적이고요. 예. 당연히 일본 기업들이 이 판결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매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민사소송에선 자연스러운 법 집행 절차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 그런 매각 절차까지 가지는 않았었죠. 자산을 압류했고요. 또 매각 명령을 받아서 일본 기업들이 그 매각 명령에 대해서 불복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재항고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곧 확정되어서 아마 경매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에는 와 있습니다. 아, 매각 명령까지를 내렸는데 또 그거에 불복해서 소송을 했군요. 일본 기업들이 이 집행 절차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요. 그래서 압류 결정, 매각 명령 결정에 사실상 제도가 정한 불복들을 다 해와서 지금까지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실 대법원이 결정만 하면 바로 경매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그게 아니라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 우리 한국 기업들 일본 돈 받아서 설립된 그런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뭐 표현이 자발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대신 주겠다 이거죠? 지금 한국이 이야기하는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강제동원 해법안은 그렇습니다. 한국 기업의 돈으로 이 피해자들의 판결을 소멸시키겠다라는 취지죠. 네, 임재성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부의 방안? 결국은 피해자들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 한일 관계 개선이란 이름으로 피해자들이 20년 넘게 싸워서 받은 판결을 한국 기업의 돈으로 없애겠다.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은 우리가 받아내지 못했다. 사실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사실 평가할 수 있는 점수가 없기 때문에 0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해법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뭐 피해자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게 소송이 너무 길게 왔기 때문에 좀 지치시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뭐 일본이 사과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현실적인 인식들을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싸워서 받은 판결을 지키겠다. 일본 사과 받을 때까지는 이렇게 판결을 한국 기업의 돈으로 없애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정부 방안은 0점이다 한마디로. 예, 뭐 외교부 관계자분들 어렵게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고요. 또 일본이 이 문제에 있어서 사과와 배상하지 않겠다는 입장들을 취해왔던 것 그 자체가 뭐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한국 정부가 이렇게 좀 조급하게 결론을 냈던 거는 평가할 만한 점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나저나 법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정부가 설립한 재단에서 받은 기금으로 대신 그 피해자분들한테 준다는 게 법률적으로는 가능해요?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 좀 여러 가지의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좀 지나친 불장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3자 변제가 허용은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또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반대하는 피해자분들이 계시다. 예예.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는 피고 기업, 일본 기업에게 돈을 받고 싶지. 제3자, 지금 뭐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서 돈을 주는 건 나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계신데 예. 이게 법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외교부에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외교부가 좀 뭐 판례가 없고 어느 교과서에는 그렇게 실려 있는 것 같더라 정도의 뭐 유력설이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큰 일을 벌이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예. 불가능하다라는 게 저희의 해석이고 그 해석을 여러 차례 외교부에 전달도 드렸고 예. 외교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해석도 존재한다 정도의 수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요. 저희 해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일부긴 하더라도 어쨌든 이 제3자 변제라는 방안에 일부라도 동의한 분들은 법률적으로 그 돈을 받으면 일본 기업이 돈 내야 할 배상 의무가 사라지는 건 맞습니까? 뭐 사실 당사자 사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예. 그냥 채권 포기 각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나는 내 채권 포기한다. 네. 포기 각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어떻게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적인 계약을 그렇군요. 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반대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서는 예, 제3자 변제는 어려운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 외교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건 법원의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만약 그 돈 재단으로부터의 돈 받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줄 돈은 법원에 공탁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돈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한국 정부의 목표는 피해자들의 채권을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예. 아마 일본과 그런 약속을 했을 겁니다.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한 피해자들의 채권을 다 없애야 하는데 예. 동의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도 없앨 수 있다. 일방적으로 공탁하면 된다. 라는 게 이제 한국 정부의 방안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예.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없애주겠다라는 건데 저는 공탁을 해도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공탁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법원이. 공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돈을 주겠는데 이 받아가야 할 사람이 안 받아가니 내가 법원에다 돈을 맡길 테니 법원에 와서 가져가시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돈을 받아가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이 채권 포기 각서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공탁을 하게 되면 변제 공탁일 텐데요. 그러면은 그 채권이 없어지는 효과를 공탁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효하면 예, 예. 예. 그래서 만약 유효한 공탁이라면 이분들이 일본 기업에 갖고 있었던 채권이 그 공탁된 법원에 상대로 한 공탁금 출납 청구권 같은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유효한 공탁이면 채권이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예, 이게 유효한 공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제3자 변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 공탁자의 지위라는 게 형성될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 변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공탁도 안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로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 공탁을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공탁을 받아줄지 말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법원이 공탁을 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탁을 한 피해자 지원재단, 이 정부 산하에 있는 피해자 지원재단이 예. 이 공탁서를 집행하는 사건에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채권자가 아니라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또 다툴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희들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초반에 소개하신 것처럼 이미 그 재산 압류 매각 명령까지 내려졌고 거기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로 소송이 이어졌지만 곧 확정이 되면 경매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절차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신 거죠? 그러니까 임 변호사는? 사실 만약에 피해자분들 중에 정부 안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집행 절차도 중단되는 게 맞겠고요. 그런데 동의하지 않고 나는 일본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받겠다, 돈을 그러니까요. 받겠다라는 예.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고 예. 실제로 아마 사법부도 외교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 협의를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좀 절차에 대한 판단을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미 외교적 협의가 끝난 거고 그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 판단을 좀 신속히 해달라라는 의견서도 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일부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을 펴입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법원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갖고 있는 자산을 일부라도 강제 매각해가지고 현금화시키면 그러면 이건 국제법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을 상대로 내지는 뭐 한국 정부를 상대로 또 맞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투자자 보호협정 위반이 돼서 그것 또한 법률적 분쟁이 된다. 이런 주장을 펴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일단은 뭐 만약에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몇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국가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이고 예. 한국 정부가 합의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 없고요. 뭐 투자자 보호에 관한 협정 이야기하시는데 예. 이거는 일국 법원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이 사람들이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확정 판결했다는 집행이 있는데 예. 투자자 보호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투자자 보호는 뭐 예를 들어 뭐 투자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뭐 좀 불이익한 정책들을 집행하거나 예. 아니면 현저히 부당한 뭐 방식의 조치들이 취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예. 법원에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배상을 하라라는 판결했다는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은 모두 15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피해자 기준으로 15분이고요. 예. 또 그중에 생존하신 피해자분들은 3분 있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녀분들이시기 때문에 예. 실제로 원고 숫자는 15분보다 많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좀 그렇게 계산을 하면 복잡해지니까 예, 예. 실제로 예, 강제동원 대처 피해를 받으신 분은 15분 맞습니다. 그 15분 가운데 지금 정부 방안에 동의하는 쪽은 몇 분이고 반대하는 쪽은 몇 분인지 혹시 확실히 파악이 되셨나요? 뭐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당사자분들께서 본인의 의사를 외부에 밝히는 것들을 좀 조심스러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몇 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네. 실제로 명확하게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시고 또 이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은 제가 생존 피해자가 세 분 있으시다 말씀드렸는데 예, 예, 예. 그 직접 피해자분들이시죠. 직접 고통을 당하셨던 이 피해자 세 분 같은 경우는 정관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외부적으로 밝히고 계시고 세 분 다 정원이 예 맞습니다. 예, 예. 생존에 계신 피해자 세 분께서는 반대이고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외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좀 밝히긴 꺼려하시기 때문에 몇 예. 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똑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예, 꽤 많이 있으시고요. 소송 건수로만 따지면 70여 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소송이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금 이 조치로서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그분들 중에서도 또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또 찬성하시는 분이 나눠지기 때문에 예. 실제로 뭐 그분들 역시도 좀 고민스러우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일단은 진행 중인 소송은 대법원 확정까지는 갈 것이고 예. 뭐 똑같은 사안이니까 똑같은 확정 판결이 나겠죠. 그렇게 대법원에서도 뭐 달리 판단할 여지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럼 그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그분들은 또 정부안을 받을지 아니면 뭐 강제 매각 절차로 갈지 또 나뉘겠군요. 실제로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소송 중에는 이미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정부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직은 예, 그분들은 뭐 동의 여부를 이야기할 단계까지는 아직 오지 네. 못하셨습니다. 아무튼 임재성 변호사 보시기에는 뭐 잘못된 방안이지만 그래도 뭐 유족이나 이런 분들이 동의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사법적 절차를 계속 밟아 나가겠다 이 말씀이로군요. 예, 뭐 소송 대리인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동의하시는 분들의 절차를 돕는 것이고 예.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또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으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는 게 또 저의 목표와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소송 변호를 맡아오신 임재성 변호사였고요. 다음에는 전 민주당 의원이시고 주일 대사 역임하셨던 강창일 전국대 석좌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예. 정부가 예. 내놓은 방안 뭐라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다는 의욕과 의도는 이해되지만은 피해자의 동의, 국민적 합의 등이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성립한 채 군사작전하듯이 진행되어 일본 측에 백기투항 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그 이전에 3.1절 기념사에서 이상한 발언을 했고 3월 6일 발표하고 나서 곧장 한일정상회담, 뭐 한미정상회담 등을 발표하면서 이게 혹이나 정상회담하기 위해서 졸속적으로 이렇게 해버렸나 하는 오해도 사게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군용예교, 국월예교라고
하고 비판을 받는 것이지요. 예. 예. 정상회담 하기 위해서 했나라는 오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해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제가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 뭐 일단은 뭐 그렇게 오해라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예. 굴욕 외교다, 백기투항이다 한마디로 그 말씀인데요. 네. 네네. 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득실을 계산하면 그러면 일본은 이런 게 하나도 없네요. 네, 거기는 뭐 100% 승리를 해버렸죠. 이게 우리의 국민 국격과 국내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일본 우경화된 정치인들 정부 세력에 이 완전 백기투항한 게 돼버렸잖아요. 100% 일본이 승리고 우리는 완패해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국에서는 아마 지금부터 반일 분위기가 더욱더 고조될 것이고 예. 일본에서는 그 반한적인 그 우익 세력들이 활기를 칠 것 같은 게 더욱더 걱정입니다. 네. 그런데 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정부 일각에서는 앞으로 그 일본의 이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전범 기업들이 한일 미래재단 같은 데 돈을 내면서 동참할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던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말이죠. 미래재단 청년기금 운운하는데 그거는 사기예요.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상계동은 그 배보상금하고는 예. 그저 장난 듣지 마시고 제가 하나 이제 그 요번에 박진 장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더군요. 예예. 이 눈속임의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려면 지금부터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서 일본의 성인 후속적 조치를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만은 농욕하지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럼 강 교수께서 볼 생각하는 일본의 후속 조치는 어떤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내가 늘 주장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우선은 일본 그 이른바 전범 기업이라고 하는 그 몇몇 기업들이 돈을 내놔야 됩니다. 예. 형식은 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그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전범 기업이 참여해야 되는데 만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면죄부를 주어버린 그 역설적인 얘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두 번째 그 전범기업들이 어떤 강제 동원 그러니까 강제 동원이라는 것은 강제 연행과 함께 강제 노역 예. 포함되거든요. 예, 예. 거기에서 그 연금도 안 주고 이것저것 그 이 강제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 상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정부가 사과해야 된다. 예, 예. 그 형식은 좀 맡겨 놓읍시다. 예. 이것이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늘 주장해 왔어요. 일본 정부의 사과, 전범 기업의 사죄, 전범 기업이 돈 낼 것 이거로군요. 예,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사기인지 아닌지 박진 장관이 한마디 했잖아요. 시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예, 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자고요. 이제 지금 이제 모든 외교 채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 있는데 전부 백지화 시켜버렸어요. 예. 아주 허망한 꼴이 되어버렸죠. 실무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예. 이게 1년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 당국이 논의화했던 협의했던 게 많이 의견이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백지화 시켜버렸어요. 네. 네. 아니, 그 백지화라는 발표까지 난 마당에 이제 와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시작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일방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일본 정부가 좀 진정성을 가지고 화답을 해야 됩니다. 예. 좀 그렇게 봐요. 일본 정부도 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한일 관계 좋아지면 일본도 좋거든요. 예. 일본도 정치, 경제, 외교 모든 분이 좋기 때문에 그 남 얘기하지 일본 정부 하지 말고 좀 협조하라. 예. 받아 이렇게 일본 정부 대사하면서부터 계속 일본 정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예.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예. 맞는데 예.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발표를 해버린 마당에 새삼 일본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귀신의 뭐. 쫓긴 것인지 혼인 예. 것인지 뭐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말이죠. 예. 우리가 예. 아까 의도 의지 한일 정상 관계 정상화시키는 의지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야 국민 모금으로 국민 성금을 모아가지고
도덕적으로 이 일본 그 이 저 위에 서가지고 예. 전 세계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예. 이거는 극일론의 하나로서 제시했던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5년 전에도. 예, 예. 그래서 일본이 하도 저렇게 이상하게 나와요. 야, 창피하다. 몇 푼 되자는 거. 우리 돈 모아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국민 성금만이죠. 예. 옛날에 그, 저, 우리 독립운동가 집안이 이종천 원장님도. 예, 예. 얘기해서 참, 근데 이거는 스스로. 예. 국민들이 정부가 권력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쉬쉬하면서 그런 게 진척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런 의도는 그때는 극일론에 참여해서 한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무슨 정상에다 못해서 뭐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예. 식으로 얘기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정치를 예.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외교는 국가 이익이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서 특히 일본 문제 과거 역사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그 가슴속에 이게 잠재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 그 몇 년 전부터 특히 암암리 거론되던 국민 성금 모금 방안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그분들께 돈을 주되 그걸로 일본 기업이 면책되거나 일본 정부의 사과 요구가 사라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죠. 구상권. 그렇죠. 구상권은 우리가 권리를 채권의 권리를 사가지고 구상권은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10년 될지 20년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예. 이번 그것도 없어버렸어요. 구상권 청구도 없어요. 그런데 예. 우리 강 교수께서는 예. 그동안 한일 외교당국 간의 논의를 통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걸 이제 다 내팽개쳤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 백지화시켜버린 거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일본이 응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받아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요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떻게 맞는 겁니까? 저는 언론에서 보는데 외교부에서도 반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협의하고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다가 급해가지고 그냥 내팽개치고 야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예. 스톱해라. 이렇게 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예,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네. 이 국민 이기는 권력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당장 다음 주에 이제 일본 가서 한일 정상회담 하게 될 텐데 윤 대통령한테 할 말씀만 하신다면. 예, 예. 저 우리 대통령께서 이 좀 이 진정성을 가지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 일단 국민 여론의 귀를 해야 되고 노력해 주세요. 밥 한 끼 먹으러 간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본 그 순회들을 이해도 시키고 예.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부 좀 하셔야 될 거예요. 한일 문제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그 습득해가지고 예예. 논리를 가지고 좀 설득해 주세요. 네. 부탁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주일대사 네. 지내셨던 강창일 동국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윤동주의 서시 신성우가 부르는 목소리로 함께 잠깐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